능엄경 말입니다. 마음의 섹스 문제. 음을 향하는데 마음이 집착되면은 남자나 여자나 두 근에 남근이나 여근이나 저절로 액체가 분비물이 흘러요. 정수가 흘려들여. 그러니까 여자가 탄산되는 것은 그 물이 안 나올 때는 탄산되는 거예요. 즉 말하면 마흔아홉 넘어서 한 50 넘어가지고 그 물이 말라버리면 천일생수 이 물이 말라면은 어린애 못 나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린애를 낳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활력소가 맨 처음에 정력, 정수란 말이에요. 정수가 냉각되면 또 안 되죠. 그거 정수 한 방울이라도 따뜻한 불기운이 또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수화요. 이 세계를 형성하는데도 수화고 세계가 천지개벽에서 파괴가 되는데도 수화 역할이 큽니다. 물과 불. 이 사람은 몸에서도 이 정신세계도 물과 불이 있죠. 감정은 물이고 이 생각 상상은 불이라요. 불은 우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물은 밑으로 흘러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이 이거죠. 넋은 이거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유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혼성백강. 저걸 내가 더 좀 설명하려고 지금 그래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설명을 좀 들으시면 더 자세하게 드려요. 이건 불은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고 불은 우로 올라가는 성질. 사람이 죽으면 혼은 올라간다고 가지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든지 허공으로 공간으로 혼은 올라가고 올승자 백강이라 넉선 땅속으로 들어가는 이 육체 덩어리 때 같은 거 살 같은 것은 넉신데 넉선 내려가는 거예요. 무르성질이라. 혼백이 바로 수화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뱃속에서 태중에서 살덩어리가 이제 이렇게 뭐가 되지 이제 그게 뭐가 아니오 이제 거기서 이제 뼈가 또 되지요. 뼈. 예? 뼈가 되는 것이 그만이오 이제. 그래가지고 또 이제 피부까지 완전히 이제 사람이 갖춘 건 토하니 이제. 그래가지고 앵앵 하고 열 달 되면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원리가 틀림없이 수화 목금토 원리라요. 그래서 저 옛날 고대 성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투철하게 잘 관찰해가지고 오행의 순서도 명확하게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하늘의 둘은 은양이고 땅의 둘은 강과 유고 사람의 둘은 인과 의라고 했는데 그거 하늘의 둘이 삼국으로 이렇게 내나 삼국 가지고 있으면서 음양을 갖추고 땅도 두 가지 강류, 강류가 내나 음양 아니요. 강은 양이고 유는 음이라요. 또 인도 여다지 음양을 해대해 보시오. 인이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이요? 어디? 예? 예? 이론이 똑같아야 돼야 통일 돼야 그래, 그래야 남북통일 돼요. 이론이 틀리면 누구는 뭐라 하고 누구는 뭐라 하면 남북통일 안 돼요. 은은 상벌이 분명해서 죽일 놈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서리가 오는 것이 이게 숙사로 키운 음은 그 엄숙히 막 눈서리가 내려가지고 막 만물이 이제 성장 다 큰다 하면은 죽여버리죠. 풀도 죽고 나뭇잎도 다 죽고 말이죠.
그게 은은 의미라요. 가을 바로 서쪽이고 또 양은 봄에 만물이 발생하는 것, 따뜻한 인은 태자 대비한 그 인자한 마음은 봄이니까 양이죠. 내라 그것도 의미하니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그러면서 삼국을 갖추어서 두 가지가 전부 다 땅도 두 가지, 하늘도 두 가지, 사람도 두 가지 해서 삼국을 갖췄단 말이죠. 이제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물이 먼저 왜 물이 먼저 나와야 불이 먼저 나와다고 해야 되지 어떻게 물이 먼저 나와야 하고 이의가 있지 않겠어요? 에? 부드러운 물이 왜 먼저 나오냐면 강한 불이 먼저 나와야지. 그런데 속담에 이렇게 말하지 조심이라고 소리를 안 하거든. 찢조심. 물이 시비거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습조인데 잘못된 거예요. 습조. 그것이 말이 잘못돼요. 또 그렇게 됩니까? 우리 말이 참 정확히 아주 잘 되었어요. 우리 천부경 사상으로 우리나라 국가 되면 연놈 그러지 말이지. 논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수화의 원리고 음양의 원리라요. 음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건 완전히 수화 복근토의 원리에 입각해서 순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그 원폭 가운데는 수소폭탄하고 원자폭탄 두 가지 물과 불이죠. 세계 가공할 이 폭탄 가운데는 두 가지 폭탄이 있죠. 두 가지 폭탄. 두 가지 폭탄이 내나 수폭하고 원폭하고 이건 불이죠. 이건 우르성질이고 그런데 이제 이 강대국 이소 양대 강국이 원폭과 수폭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놈들이 코쟁이들이 말해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놈 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고 말해. 내 말 들으라고. 그러니까 약속국들 모든 강대국 밑에 그 약속국들은 천상 미우나 고우나 거기에 호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세계는 지금 원폭과 수폭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야육강시 강자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한민족이 다시 이제 개천해서 세계 만방의 종주국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원폭, 수폭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원자탄, 수소탄보다 더한 것이 나와야 돼. 그거 나온 것이 바로 연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표를 못해서 그렇지. 평화탄이라는 게 나와요. 평화탄은 도덕적인 그런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자탄, 수소탄보다 더 강력한 이 평화탄을 만약에 터뜨리게 되면은 원자탄, 수소탄이 무력해져요. 원자탄 될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가 옵니다. 이제 원자탄하고 수소탄하고 이런 것들을 말살시켜버려요. 이것이 그냥 물되어버리고 죽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평화탄 이것이 나와버리면 이것을 터뜨리게 되면 원폭, 수폭을 아무리 해도 그거 다 무력화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될 때 미국이나 소련이나 다 우르크르크 우리나라에게 예예 살려주시오 종주국 이렇게 이제 받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말만 들어도 흐뭇하죠. 예?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 연구를 했지만 그런 미국 놈들이 감시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공장도 설치할 수도 없고 조금만 해도 다 감시 다 합니다. 두둔아가씨 우리나라 위에서 두둔한 줄 압니까? 몇만 군대가. 우리나라 이 모든 경제권이나 이 내정간섭 전부 다 하려고 막아준다는 구실로 가면서 저 나라 이익을 위해서 지금 저 이제 미군이 두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연구해도 발표도 못하고 그런 공장도 설치를 못해요. 벌써 그런 것이 다 가만히 되고 그런 아주 우수한 발명자들이 있답니다. 벌써 그게 발명이 된 것을 천기 누설로 발표한 사실이 있어요. 하늘의 것이 저 이 천기를 보고 그저 저 우악도인도 그걸 것이죠. 우악도인하고 여산 여예 선생, 바양래 선생하고 벌써 다 이 추리를 해놨잖아요. 추수해가지고 그것이 벌써 이루어졌는데 언제쯤 이제 발표가 될 거라고. 우악도인은 작년과 재작년 죽었죠. 권태훈이라고 단이라는 소설 낸 분. 그래서 이 수화와 또는 금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세공을 세계를 가공하게 만드는데 금화 또는 수화. 그래서 지금 세대는 금화 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무기 발명이 다 금화로 많이 이루어지지요. 총칼이 전부 다 금화요. 화약 같은 거 폭탄물이 다 화요. 금화 교육 시대 그건 하도락서 구궁도에 보면은 그 원리가 나옵니다. 지금 구궁도는 아직까지 낙서는 지금 말을 안 했죠. 낙서는 방향만 바꿨습니다. 똑같은데 그것도 16수 27화 38목 49금 50토인데 방향만 바꾼 거예요. 하도락서 저 국어 대사전 같은 데 보면 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국어 큰 사전에 보면 하도락서 같은 거 하나 대사전 같은 데도 나오고 나옵니다. 그림이. 그런데 아까는 하도락서는 체를 이렇게 체를 중심으로 해서 된 거고 낙서는 이제 운인금 때 거북이 짊어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된 거예요. 그건 이제 방향만 바꿨지 원리는 16수 27화 38목 49금 50토 그건 또 같아요. 그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음에는 여러분이 국어사전 큰 구호사전에 보면은 그림 보고 아 이렇게 해서 여가 16수가 점 숫자만 보고 알아요. 점선으로 되었으니까. 점선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으로 다 되었어요. 하도락서가 아까 이렇게 점을 쳐놨죠. 이게 선을 그어놓고 전선으로 된 하도와 낙서가 모두 오행의 수리로 되어 있어요. 16수 27화 38목 49금 50토. 그러니까 낙서는 그리지
않아도 보면은 되는데 금화가 교역입니다. 금과 화가 바뀌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사구 금이 서쪽에 있어야 갈 것인데 남쪽 동남방에 또 있어요. 바꿔놨어요. 또 이칠화가 남쪽에 있어야 갈 건데 서쪽으로 또 갖다 놓아놨어요. 그게 바뀌었어요. 금화 교역시대. 그거 바뀐 것은 이러한 원리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구궁도에 그것만 하고 이제 마치야겠네요. 구궁도에 보면은 전부 다 1, 2, 3, 4, 5 이 숫자가 전부 합치면은 얼마요? 15죠, 전부. 예? 15 뺏기는 안 돼. 15가 기본수라. 어? 5 다음에는 이거 이와 똑같이 5방수로 나갔지. 기본수는 1, 2, 3, 4, 5니까 이걸 전부 보태면은 15수라요. 근데 15수로 다 되어 있어요. 저 구궁도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삼천양기 주역에 삼천양기가 나오는데 삼천양기도 그 원리죠. 삼천양기가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삼천양기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누구하고, 누구하고는 천수 아니에요. 예? 천수가 셋이고, 2와 4는 이것은 지수 아니요. 예? 밑에는 지수는 둘이고, 또 이거 천수는 천수는 셋이죠. 그래서 삼천양기 논리라요. 주역도 그렇게 되었잖아요. 괴를 그을 때. 이것은 이것을 양이라고 했죠. 이것은 음이라고 했죠. 양은 천이고 이건 음치라고 했죠. 예? 처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가 시작이 이렇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하늘은 세 개가 다 있잖아요. 요건 가운데가 하나 빠졌죠. 예? 3등분 해보시오 이렇게. 예? 3등분 하면은 이건 완전한 3이고 이건 가운데가 하나 빠졌으니까 2가 되지. 그것도 그 원리라 삼천 양기라. 이건 이제 땅은 둘로 되어 있어요. 이 속에 2와 3만 들어있잖아요. 여기는 이 속에 3개가 다 들어있죠. 1, 3, 5까지. 요는 3개가 다 있잖아요. 양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이런 것 치면 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까마까마하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 귀신 신나라 까만 소리 하는가 하고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궁도가 여기서 이제 1, 2, 3, 4 하도 안 해보니까 모르겠네.
1, 2, 3, 4, 5, 6. 1, 2, 1, 2, 3, 4, 5, 6, 7, 7, 8, 9. 예? 1, 2, 3, 4, 5, 6. 예? 여가 8이요? 1, 2, 3, 4, 5, 6, 7. 여가 되고. 1, 2, 3, 4, 5, 6, 7, 8. 하도 안 해보니까 이제는 안 해보니까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구궁도 숫자요. 그러면 요게 참 묘하게 이게 전부 다 15로, 15수라요. 종영이 15요. 누가 이렇게 연구를 잘했는지 수학책에도 나오지요. 종영이 15. 이렇게도 15이고 이렇게도 15, 이렇게도 15, 이렇게도 15, 이렇게도 15, 이렇게도 15, 이렇게도 15, 이렇게도 15. 이리저리 다 15. 요게 이제 낙서식으로 이렇게 튼 거예요. 이건 이제 용을 말한 거예요. 하도는 체가 되고 그 다음에 낙서는 용이라요. 작용할 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 여기 손으로 짚으면 돼요. 여기 이제 오른손에서 여기가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 제일 끝머리에다가 1하고 그 다음에 1이 가요. 이제 27화 16수가 여기고 27화가 여기고 여하 27화 아니요 밑행이 또 3, 4, 3, 8목 3, 8목이 귀탱이 가서 버텼어요. 3, 8목 요래서 4, 9, 금 50토 여기 손가락 세 손가락만 가지고 해요. 검지손가락으로 세고 요걸 딱 그려가지고 늘 이렇게 짚어보신 나는 옛날엔 잘했는데 하도 몇십 년 놓아버려서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서툴하잖아요. 안 해보면 서툴해요. 이것은 어디에 써먹냐면 김은 둔갑이나 홍년진절 홍년진절이라 사지도 보고 운명도 보고 신수도 보고 태길도 하고 기륭화복을 여기까지 다 참치해. 우주가 이 손바닥 속에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꼼짝꼼짝 해보면 다 나와요. 여기다 팔문 붙이고 기문 붙이고 뭐 둔갑수를 다 붙여요. 육갑 붙이고 팔문을 붙이고 제갈량 팔진도 그것까지 다 붙여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다 이제 붙이는 것만 다 기억하면은 이 돌리면 다 돼야 이제 기본은 기본 공식은 이거라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38목 여기가 이제 사국금 또 이칠화 일육수 여기는 50토지요. 이렇게 규탱이 가서 붙어가지고 금화가 교역이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는 남쪽인데 말이죠. 남쪽은 불이 있어야 한데 금이 금하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여기는 동쪽이고 여기는 서쪽인데 그게 낙서법이라요. 낙서는 구주, 홍범 구주, 서경에 홍범 구주가 나오는데 홍범 구주의 구궁동안에나 그거요. 아홉 가지 잘 자리. 집이란 말은 궁합이라는 그 궁자, 그 자궁이라고 하는 왕궁이라고 하는 정멸궁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말하거든. 집자리, 집. 그러니까 아홉 그 자리, 아홉 집자리인데 1위도
15, 1위도 15, 요리도 15 다 종행치보라. 내가 1, 2, 3, 4, 5 숫자가 15인데 그러니까 15이면은 뭐가 되느냐? 달이. 달이 15일로 한정하지요. 보름 되면은 이제 달도 차면 기운하니 뭐 하무는 12동이요. 하무 12동이요. 뭐 달도 차면 기운다는 보름이 딱 이루거든. 보름 또 넘었으면은 또 한 달이 또 되어야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름을 더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천년 후나 만년 후나 그건 늘 보름이 되면은 보름달은 둥글고 이제 초생달은 적고 금음달은 안 보이다가 그건 틀림없는 우주 법칙이라요. 사람이 이렇게 조작으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원리를 이러한 그 카도 낙서에다 표시를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낙서는 거북이가 낙수라는 물에서 등에다 짊어진 거북 등에 이렇게 점선이 이런 그 점선을 이렇게 아까 했던 거 이런 것이 이렇게 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낙서라고 해요. 벽에다 그냥 낙서하는 그 낙서가 아니고 낙수라는 물이요, 물. 낙동강 같은 강물에서 거북이가 나왔는데 거북이 등에서 저런 운선이, 점선이 저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하도와 비슷하게. 하도는 채로서 제자리에 딱딱 있죠. 북쪽에 일육수가 있고 남쪽에 이치로가 있고 동쪽에 삼팔목이 있고 또 서쪽에는 사구금이 있고 중앙에는 오십토가 있었는데 낙서는 조금 방향이 조금씩 규탱해서 바뀌어버렸잖아요. 금화교야. 바꿔야 묘가 있거든. 예? 가만히 있으면 발전은 없잖아요. 재행무상이시 생멸법이라고 하지만 재행무상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요. 재행무상 되는 바람에 범부가 성인도 될 수 있고 어린애가 어른도 될 수 있잖아요.